안녕하세요. 가자 캠핑 이왕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잠바를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트레일러가 팔렸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뭐 억지로 뺏어가다시피 해가지고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일러가 없어가지고 루프탑 텐트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트레일러 만들기 전까지는 다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 캠핑 차량에 얹어가지고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루프탑 텐트를 차량으로 좀 옮기고 이제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루프탑 텐트 바닥에 단열 처리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단열재를 좀 까는 이런 작업 좀 하고 해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루프탑 설치했습니다. 루프탑 설치했는데 그 단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루프탑 펼쳐가지고 단열재 시공하는 거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단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그냥 알루미늄 판이거든요. 겨울에는 여기가 냉기가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단열재 재단해가지고 덮겠습니다. 그 작업하겠습니다. 뒤에 뉘어는 접착이 할수 있게끔 이거 접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마냥. 그러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맞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게 두께가 10mm 짜리라 단열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이거는 주택 시공할 때 외부 단열재로 쓰는 건데 성능이 좋아서 루프탑 바닥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프탑 텐트에 무시동 히터를 좀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루프탑 텐트에 바닥 단열이 좀 편찮은 것 같아가지고 단열재를 까는 작업을 좀 했는데 오늘은 겨울철 동계 캠핑 대비해가지고 이 루프탑 텐트에 바닥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서 무시동 히터 온풍관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잘 들리시나요?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루프탑 텐트를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구멍을 어디쯤 뚫을까요? 여기쯤 요 부분쯤 뚫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맞는 구멍을 하나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위에 단열재 깐 것만 남았는데 저거는 뭐 칼로다가 좀 잘라내면 될 것 같고요. 요 단열이 되라고 이렇게 벌집 형태로 해서 알루미늄 판이 이중으로 돼 있네요. 이 바닥 판이. 네, 요것도 어느 정도 단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라 뭐 찬 기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껍게 잘 돼 있네요. 네, 나머지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멍이 완벽하게 뚫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 PVC 배관, 이게 75mm입니다. 이 소재구를 끼울 건데요. 이걸 해서 결속을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뭐 이 구멍이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또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역시 이 구멍으로 냉풍 그 배관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하고 요 마개로 이렇게 막으면 또 냉기도 차단할 수 있고 뭐 여름에 불필요하면 이렇게 막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피스를 네 방향 결합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결합을 해서 절대 뭐 떨어지거나 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 평상시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캡을 씌워서 막아두면 됩니다. 그 사용할 때는 이걸 풀러서 온풍관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온풍관 한번 꽂아 볼까요? 자, 온풍관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동그랗지가 않아 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손을 봐서 딱 끼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추후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프탑 텐트에 무시동 히터 온풍관 연결하는 이 작업을 끝냈습니다. 캠핑장 가서 다시 한번 온풍관이 제대로 잘 해서 올라오는지 캠핑 가서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